와, 이 살인적인 추위 다 얼었어. 몸이 최근에 올린 힐플립 동영상에 댓글이 달려서 그분 인스타를 들어가 봤는데 고무 그립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피드를 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봤다고 해서 여쭤봤더니 여분으로 하나 제품이 남는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짜잔. 어떻게 생겼.. 뭐야 이거? 오, 핸드드립 커피. 여기에, 오, 고무 그립테이프. 오, 이 재질 느낌이 무슨 스티커 그 코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돌토돌함이 막 느껴진다기보다는 잘 밀리지 않은 그 고무의 느낌이 느껴져요. 오. 근데 긁어지는 건가, 여기?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자르는 건가? 신발은 제가 신었던 신발이 아닌 새 신발을 신고 왔어요. 이거 일상화로 신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 알리 부분이나 키플립 부분이 얼마나 닿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립에 보면 떠있거든요. 끌리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립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살짝 어느 정도 끌리면서 그 끌린 정도가 이제 여기 그립에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끌린다라기보다는 뭔가 곰의 그 질감적인 그 느낌으로 해서 끌어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타봐야지 좀 자세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잠깐 탔는데 신발은 일단 멀쩡해요. 오늘 1시간 정도 일단 타봤는데 일단 이건 좀 더 타보고. A few moments later. 보드 새로 산 거 같아? 아 맞아, 바뀌긴 바뀌었어. 오. 너 여기 이거 어때 느낌? 신기해요. 이건 고무야, 고무. 저도 알아요. 느낌이 딱 고무거든요. 오, 이거는 까슬까슬하지. 지난번에 신었던 그대로 똑같은 신발로 테스트. 안녕. 나 이거 그립 테이프 바꿨어.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고무 그립 테이프. 오! 느낌 좋다 이거. 신기하다. 느낌 좋아? 네, 신기해요 너무. 일반 그립 테이프는 꿀꿀한데 이건 민트한 느낌이 들어. 알리 치면 그 신발이 안 갈릴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내가 하루 타봤는데 좀 그랬어. 한번 타보고 싶어. 너 한번 타봐봐. 실어 같았어. 다 파여있네. 여기도 파여있고 여기도 파여있고. 가볍겠네. 아니 마모대가 안 넣어져가지고. 어때? 아니 느낌이 좀 약간 달라요. 일반 끌리는 거는 어떤 느낌이야? 그 중에서는 약간 미끄러진 느낌. 아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어? 오케이 오케이. 김현님, 제가 그거 다 하프파이프 신고해서 모서리 신고 있어요. 키프트 탄 다음에 널리 프런샷이 나왔어요. 약간 진짜 미끄러운데 부드러워. 미끄러운데 부드러워?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 보면 여기 살짝 거뭇거뭇한 게 보이는데 오 상태가 괜찮아. 그치? 그치? 네 라고 해야지. 네. 가자. A few moments later. 괜찮은데? 신발이 거의 이 뭐 알리조는 뭐 살짝 뭐 끌린 정도는 있는데 지우개 지워진 듯하게 좀 밀린 느낌만 있고
엄청 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만 탄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똑같은 루틴으로 매번 나와서 연습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일상화로 신기에는 점점 더러워진다. A few moments later. 구피, 스위치. 여기 지금 검은색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한번 널리랑 스위치 킥플립 하면서 어느 정도 깎이고 지워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20번 정도 넘게 탄 것 같거든요. 근데 신발을 상태를 보면 오 여기는 좀 지워졌어. 여기 아 킥플립이 여기가 지워지진 않고 여기가 지워지긴 지워지네. 그래도 여기 기준으로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여기가 근데 신발을 보면 뭔가 달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지우개로 살짝 밀린 정도의 느낌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립테이프에 고무가 달았어. 아닌가? 이거 신발이 지워진 건가? 그래서 널리 스위치 킥플립 했던 곳을 보면 여기 보면 신발에 자국 좀 하얀 게 좀 묻어 있죠? 근데 전체가 먼지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건 맞는 것 같아. 여기 끝트리가 지워지긴 지워졌네. 많이 비비는 곳은 또 고무가 좀 더 지워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립테이프도 계속 타다 보면 이 빳빳한 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고무의 그 돌기라고 해야 되나? 튀어나온 것들이 달아서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에 탈 수 있는 트릭들은 해보니까 또 다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이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다 일 것 같은데. 그래도 꽤나 많이 탔는데 아직도 여전히 상태가 괜찮아요. A few moments later. 오늘로써 이 고무 그립테이프를 한 5일째 1시간씩 꾸준히 보드 타면서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무 그립테이프가 생긴 게 탁구 칠 때 쓰는 그 라켓 패턴 무늬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오돌토돌한 게 뭐 느껴진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생긴 거 정도는 이제 그렇게 생겼고 처음에 이거 세팅하는 날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일반 그립테이프를 세팅할 때는 추운 날에 뭐 그립테이프가 쪼개지거나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고무 그립테이프는 이 그 말랑말랑한 그 느낌이 유지가 돼가지고 뭐 추운 날에도 뭐 세팅하는데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반 그립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를 좀 긁어가지고 라인을 끝에를 잘 붙이고 마모를 낸 다음에 그 라인대로 잘랐다면 이거는 그냥 자르면 되거든요. 부드럽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달랐어요. 근데 자를 때 잘못 자르면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고 그런 점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보면은 이제 볼트가 이제 박힐 텐데 너무 강하게 박히면 이 주변이 돌출되어 버려요. 이게 근데 보드 탈 때는 막상 걸리적거리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 느낌 자체가 손으로 그냥 만질 때도 튀어나와 있고 이게 좀 일반 그립테이프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드를 탈 때 느낌이 중요하겠죠? 첫날에는 고무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상태가 엄청 최상이어가지고 이거 일반 그립테이프랑 무슨 차이야 할 정도로 신발에도 잘 감기고 빡빡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그립테이프 위에 점점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잘 안 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일상화로 신고 있는 신발인데 거의 안 달았어. 거의 단 흔적이 없어. 검정색 그 고무가 좀 묻어있는 거 정도인데 한 진짜 5일 동안 계속 알리 뭐 플립 이런 거 엄청 했는데 닳지가 않았어. 이렇게 고무 부분이 좀 깨끗해지는 정도지 스위치도 좀 플립 많이 했는데 거의 단 흔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강점인 것 같아. 신발이 안 달아.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거나 이제 그럴 텐데 옷도 닳지가 않아. 들고 다니면 옷도 트기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 엄지, 이 지문, 특히 이 지문. 이제 보드를 이렇게 짚고 이제 내리면서 이제 타고 갈 텐데 지문이 항상 살아있어.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이분이 알려준 사이트로 가니까 판매하는 가격이 조금 상당하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또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일단 제가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다닐 때 유모차에다가도 많이 싣고 다니는데 이 부분이 고무기 때문에 그 유모차에 흠집이 나거나 닳지가 않아. 그 아이들도 이런데 쉽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만지거나 닿아도 다칠 위험이 없으니까 그런 점이 저한테는 오히려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타본, 그동안 세팅해서 타본 이제 고무 그립테이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